그리고 이 맥세이프 링과 짧은 C2C 케이블만 있으면 깔끔하고 미니멀한 장비 구성이 가능합니다. 맥세이프 링을 먼저 아이폰에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붙여줬죠? 맥세이프 링에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떼어냅니다.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가리지 않게 딱 붙여주면 이렇게 딱 붙었죠? 굉장히 간편하게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데 꽤 탄탄하게 붙어있기도 하고 분리할 때도 굉장히 편해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 뭐 그리고 이 맥세이프 링과 짧은 C2C 케이블만 있으면 깔끔하고 미니멀한 장비 구성이 가능합니다. 맥세이프 링을 먼저 아이폰에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붙여줬죠? 맥세이프 링에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떼어냅니다.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가리지 않게 딱 붙여주면 이렇게 딱 붙었죠? 굉장히 간편하게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데 꽤 탄탄하게 붙어있기도 하고 분리할 때도 굉장히 편해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 뭐 그리고 이 맥세이프 링과 짧은 C2C 케이블만 있으면 깔끔하고 미니멀한 장비 구성이 가능합니다. 맥세이프 링을 먼저 아이폰에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붙여줬죠? 맥세이프 링에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떼어냅니다.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가리지 않게 딱 붙여주면 이렇게 딱 붙었죠? 굉장히 간편하게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데 꽤 탄탄하게 붙어있기도 하고 분리할 때도 굉장히 편해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맥세이프 링과 짧은 C2C 케이블만 있으면 깔끔하고 미니멀한 장비 구성이 가능합니다. 맥세이프 링